저는 올해 이제 40살 된 이름은 차정훈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해커스에서 300% 환급반 들었어요.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고 싶은데 환급반의 보상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주말에 일어나서 책 조금이라도 더 보고 그랬던 것이 합격에 좀더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환급받게 되면 아무래도 실무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하나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커스에서 가장 이제 제가 혜택을 본 것은 교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교재가 일단 가독성이 좋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출 지문이고 중요한 지문들이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공부했던 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기본서랑 그리고 교수님들이 강의해 주시는 내용들 중에 3, 4월에 해주시는 심학습을 좀 중점적으로 들었어요. 직장 생활과 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모자라서 교수님들 강의는 이제 한 번씩밖에 못 들었고 대신에 민법과 공법은 출퇴근하면서 계속 지하철에서 들었습니다. 들으면서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을 기본서에 표시하고 그 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. 해커스 교수님들이 만들어 두신 기출문제집을 따로 사서 기출문제집을 풀었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출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해커스 기본서에 담겨 있는 기출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수님들이 만들어 두신 기출문제집에 문제들이 결국 본시험에서도 상당 부분 겹쳐서 나왔고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집에서 본 내용들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만큼 내용들이 나와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해커스를 선택하게 된 것은 교재 때문입니다. 나중에 실무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실제로 수험에 필요한 내용들은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고 해커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300% 환급반을 선택하게 된 것은 동기부여의 의미가 좀 컸습니다. 아무래도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게 될것 같아서 그래서 300% 환급반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.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민법을 좀더 집중해서 공부하긴 했는데요. 특히나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민법 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. 그런 것들이 민법 고득점을 받은 데좀 주요했던 것 같고, 민법이 90점이 넘었거든요. 계속해서 반복했던 게 고득점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해커스 공인중개사 준비하면서 그냥 책 여러 번 보고 교수님들 강의 열심히 듣고 들은 강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책으로 요약해서 보고 이런 것들로 공부했습니다. 기본서가 결국 워낙 좋아서 공부하실 때 기본서를 잘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걸로 요약해서 노트를 만드시더라도 기본서에 교수님들이 중요한 부분을 다 표시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은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 따라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원하는 합격증 그리고 자격증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